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노후가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노후에 건강하셔야 되고 또할 일도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무, 건강, 개인관계, 여가 이네 가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계속 좋은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강에 대한 문제, 건강 중에서도 치아 건강, 오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치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치아를 살리는 의사, 그루터기 치과의 윤정진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역에서 그루터기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윤정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수역에 치과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예, 2008년부터 네. 했으니까요. 10년이 넘었나요? 10년 넘으셨어요? 그럼 총 치과 경력은? 제가 2000년도에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아, 네. 딱 21년인가요? 그럼 저도 지금 이 컨설팅 한 지가 20년 아. 됐는데, 베테랑이시군요. 네, 저는 뭐 자산관리 분야의 베테랑이면 우리 원장님은 또 치아 살리기에 예, 전문가죠. 치아 살리기의 전문가. 그러니까 제가 그 원장님 소개하면서도 제가 치아를 살리는 의사라고 들었거든요. 치아를 살린다는 의미 되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해요. 어차피 다 치아를 살리는 거 아닐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치아를 뽑는 시기를 조금 늦추려는 노력을 더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남들은 아 이거 못 살려 이거 네. 살릴 수 없는 치아니까 그냥 네네. 뽑고 그냥 바로 임플란트 해라고 하실 때 아. 저희는 아닌데 이거 조금 더 살릴 수 있는데 네. 살려서 임플란트 할수 있는 시기를 좀더 늦추고 네. 그리고 환자분 치아를 좀더 유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시기가 더긴 거죠 저희가 뽑는 게 임플란트. 네 그리고 뽑고 새로운 이제 금속 매식체가 들어가서 네. 치아의 기능을 하는 걸 임플란트라고 하고요 내 치아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살리는 게더 좋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경치료 이런 것이 이제 살리는 거. 뭐 치아를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치아 말씀하신 대로 신경 치료를 해서 치아 자체를 유지하는 거. 네. 그다음에 치아 주변에 잇몸이 안 좋아지는데 네. 이것도 잇몸이 안 좋아지는 거를 또 늦춰서 어떻게든 늦게 뽑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좀 기술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요 모든 치과 의사가 똑같은 진료를 하지는 않고요. 네. 특별히 이제 저희도 메디컬 닥터 선생님들처럼 이 전공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공에 맞춰서 더 잘하는 분야가 있죠. 그 중에 저는 네네네.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좀더 유지할 수 있는 이 보존과를 선택해서 예, 수련을 했고,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뭐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전공이 다 다르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네. 졸업만 하면 의사가 됩니다. 다할수 아,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좀더 나는 여기 더 특화해서 좀더 잘하겠다. 그게 전문의죠. 그러니까 아, 전문의를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절반 이상은 안 하셨어요. 그럼 전문의가 아니신데도 치과를 전혀 하시는 문제 거고. 없습니다. 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가장 치과를 하시면서 그래도 관심 있게 하시는 게그 임플란트 쪽 아니에요? 임플란트가 돈이 많이 되죠. 아, 그래서 제일 많이 된다. 개원한 입장에서는 네. 임플란트 환자가 많을수록 네네. 병원 경영에 아주 좋은 아, 상황이죠. 그래요?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경영에 대한 문제고, 아,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진료를 환자한테 하고 싶다. 반대로 환자한테 하는 걸내 부모님한테 똑같은 진료를 하겠다. 네네. 예, 그거를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과연 어떤 과일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제 예. 보존과입니다. 보존과 살리는 거. 네. 근데 어쨌든 뭐 뽑는 게더 좋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뽑아야 하는 경우는 뽑아야죠. 네. 예, 암을 예를 들면 암 제거하는 수술이 더 좋은 경우가 있고 그 예. 전에 그냥 약물로 또 예. 화학요법으로 이렇게 줄이는 게더 좋은 방법이 있듯이 네. 적절한 치료는 해야죠. 당연히 뽑아야 할 경우에 뽑아야지 뽑아야 할 거를 살린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 예. 근데 한번 뽑으면 일단 끝이니까. 끝이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살려보자. 그렇죠. 우리 원장님 그 병원 이름이 네. 그루터기 치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연관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이제 그 원장 4명이서, 입학 동기 4명이서 같이 이제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우리 네. 이름을 뭘로 할까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네. 마침 저희가 전공이 보존과, 뭐 치주과 해서 네. 살리는 과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보철 이런 과보다는 그쵸.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루터기라고 하는 건 나무를 잘라낸 나무 밑동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거를 판단할 때, 야, 네. 이거는 죽은 나무야. 빨리 네. 뽑고, 새나무 심자. 이거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 여기서 새싹을 좀 피워볼까? 그래서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산나무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루터기 치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좀더 살려보자. 네. 살려보자. 네 분이 다 그런 생각 공통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치아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뭐 방송 보신 분들이 내 치아가 진짜 뽑아야 될 치아인가, 살려야 될 치아인가?
치아의 단계를 좀 얘기해 주시면서 어떤 경우는 살리면 좋고 어떤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충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도 안 썩어서 아 이거는 썩지 않게 해야겠다. 그걸 예방치과라고 합니다. 뭐 불소를 네. 바른다거나 칫솔질 열심히 한다거나 뭐 그런 걸 예방치료. 그 다음에 네. 조금 썩었다. 아, 이건 네. 살짝 떼워야겠다. 그걸 이제 우리 충전치료라고 하죠. 뭐 레진이라든가 아말감이라든가 이제 네. 떼우는 거. 네. 간단하게 그냥 가서 떼우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조금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야 그냥 떼어가지고는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가 깎아서 본을 떠서 기공소에 보내서 네. 다시 온 보철물을 끼우는 네. 떼우는 형태에 끼우는 걸 갖다 인내이라 그러고요. 네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와 이거는 떼어서는 안 되겠다. 네. 씌워야겠다. 그럴 때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모자 쓰듯이 쓰는 거. 네네. 크라운이라고 그런 하고. 게 전부 다 지금 살리는 치료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신경까지 죽거나 죽을 게 뻔하거나 뭐 이렇게 네. 될 거는 또 이제 신경 치료를 해서 또 씌우는 거. 거기에 막 기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가 이제 살리는 치료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치료를 하셨는데 네. 뿌리 쪽에 크게 염증이 달렸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치과 선생님들은 그거 뽑아요. 예, 이거 못 살려요 하고서 이제 뿌리 쪽에 염증 달리면 되게 뽑으시는데 네. 그거마저도 신경 치료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염증을 없애서 다시 씌워드리는 예, 그런 것까지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리는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넘어서면 결국은 네. 이제 뽑아야겠죠. 그럼 이제 뽑는 치료가 되겠죠. 그러면 원장님 보시기에 전체 치과 환자들 중에서 네. 진짜 뽑아야 될 분들과 네. 그렇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분들과 비중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뭐 다 뽑고 뭐 저희는 다 살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아, 원장님, 저 임플란트 하러 갈게요. 그러셔가지고, 네. 아, 뭐,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네. 말씀드렸더니, 아, 네. 제가 몇 군데 갔다 왔는데 다 뽑으래요. 두 개 네. 뽑고 두 개 임플란트 하랍니다.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제가 먼저 볼게요. 하고서 오셨는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뿌리 쪽에 염증이 크게 달린 거더라고요. 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뽑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무조건 포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마침 그거를 두 개를 살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200만원 손해보더라고요, 제가. 보는 거고 다른 치과에서 견적 받으신 거랑 저희가 네. 실제로 살려서 이제 해드린 거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신경 치료를 하는 것은 노하우예요, 아니면 경력, 뭐 경험치, 아니면 손기술, 뭐가 중요해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기술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진료 철학 부분이 있고요. 철학 부분. 약간 말씀드린 대로 아, 나 우리 부모님하고 부모님한테 하는 치료와 우리 환자한테 하는 치료를 똑같이 할 거야. 네. 예.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겠죠. 뽑으면 훨씬 더 뽑는 절차가 더 간단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죠. 살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포기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돈도 되고 참 좋죠. 그럼 결과적으로 살리는 게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돈도 안 들고 힘들고 그렇죠. 제일 힘든 건 그 가치를 환자분이 몰라주실 때.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뽑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시냐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그 수술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암 치료 안 할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네. 뭐 저희가 산다고 다 살려드릴 건 아니에요. 저희가 네. 가능성이 좀 높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또 가끔 있어요. 네. 그때 환자분이 아, 나 이렇게 자주 와야 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결국 뽑게 됐는데 이러시면서 좀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조금 서운하죠.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경험하신 분들은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뽑고 갈까 이제 더 고민을 하시게 되죠.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금융도 그래요. 금융도 열심히 상담해드려도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허탈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객들이 뭐 열심히 나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하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뭐 은행이 더 좋지 않냐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손해보고 나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은행이 있지 내가 뭐가 투자했냐 뭐 이런 얘기. 아주 공감됩니다. 네. 어디가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객이나 또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신다.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기술도 좀 많이 필요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기술을 우리가 이제 보전과에서 배우는 거죠. 거기서의 보전과에서의 마지막 1년은요. 네. 다른 치과 선생님들이 그 신경치료한 것 중에 잘 안 된 거. 네. 네.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치과의 치과의사. 예.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내 부모와 네. 환자와의 똑같은 진료를 하느냐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네. 그게 안 된다. 기술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네. 모든 치과 의사들은 그럼 과연 그 부모님 치아를 뽑을 것인가? 살리는 데를 알고 있으니 보낼 것인가? 거기서 고민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는 이제 보전과 선생님들한테 보내시죠.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받아서 또 치료도 해드리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치과 선생님들의 부모님 또 네. 치과 의사 본인. 네. 또 본인이 하다가 치료가 조금
결과가 좀안 좋을 것 같은 환자분을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는 경향들이 좀 있죠. 치과, 그러니까 치과, 중이 재물이 못 간다고? 치과에서도 본인 치아 치료는 못할 거니까. 치과에서는, 아, 내 치아는 누가 살릴 수 있어를 제일 잘 알겠죠. 실제로 치과에 가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냥 뽑아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좀 넓은 의미에서 오진일 수 있잖아요. 오진되는 사례도 있는. 그 약간 장르는 다른데 그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치과를 좀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죠. 아, 치과를 여러 군데 가라? 네. 한 군데 집 앞에 있는 데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돈 들잖아요, 계속. 네. 충분히 가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한세 군데 정도 갔을 때 네. 비슷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까운 데 가시면 되고, 예. 뭔가 얘기가 자꾸 달라진다 네. 조금 더 다녀보십시오. 아니면, 그루토기 치과를 처음부터 가든가. 아유, 뭐 그럼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치과라고 해서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두세 군데 치과를 다녀보시면서, 공통적으로 내 치아 질환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그렇죠. 현명하다. 병원마다 충치 개수가 다르게 나온다. 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 충치가 똑같이 보면 충치인데, 어떻게 달라요?